국민기업 관상에서 조금 전에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습니다. 세계 대공황은 이미 시작됐다. 바이든, 푸틴, 시진핑, 이 세 사람이 진정 원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이들은 세계 경제를 폭망시켜버리는 준비 작업을 이미 오래전서부터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저는 이미 이 국민기업 관성을 이끌고 있는 차관성이라는 사람은 제 채널에서 푸틴, 우크라이나 100% 침공한다. 이미 시황 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자, 2개월 전입니다.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76편. 나는 하늘에서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하늘로 솟구치는 미사일 소리를 들었다. 내가 푸틴이라면 난100% 우크라이나 침공한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언론들이 정말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나, 마나 이러고서 굉장히 말이 많을 때 저는 이미 꿈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하늘로 솟구치는 미사일 소리를 들었다. 100% 침공한다라고 시황 분석을 이미 다 내드렸습니다. 내가 푸틴이라면 100% 침공한다. 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한 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제 이렇게 1편에 보시면 알 걸쳐서, 2편에 걸쳐가지고, 시진핑, 바이든, 그리고 푸틴은 이미, 그리고 전 세계 정상인들은 이미 다 준비된 시나리오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다 준비된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기에, 이 디지털 혁명,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세계 단위 통화, 그리고 푸틴하고 시진핑이 원하는 세계 단위 통화, 그리고 영국이 원하는 단일 통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과의 패권 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머지않은 세월에 틀림없이 세계 단일 통화는 나올 텐데, 이미 푸틴 그리고 시진핑이 원하는 단일 통화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가 아직까지는 꼬리를 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상하이에서 자, 중국의 그 해변가에 500대가 넘는 그 엄청난 물량을 싣고 온그 배들이, 그 어마어마한 배들이 그냥 위성 사진에 그냥 지천으로 깔려 있다. 자, 여기 지금 제이 썸네일에 여기 보이는 이 점들이 다 배입니다, 배. 항구 안 열어놓고 폐쇄시켜 버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전 세계를 폭망시키는 작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신호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 우크라이나 침공한다. 이게 푸틴의 전략입니다. 이건 다 준비된 시나리오예요. 여기에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달러가 있고,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연관되어 있고, 전 세계를 폭망시키는 이건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푸틴하고 시진핑이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상해 한달 넘게 국민들을 갖다가 족쇄를 채워가지고 아파트에서 못 나오고 사는 데에서 못 나오게 만들고. 코로나 제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아까 여기서 이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야기 했습니다. 세계 대공황은 이미 시작이 됐다.
제가 누차 방송에서도 지난 몇년 동안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하락장에다가 그때 악재가 터지면 하락장에다가 배팅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 전에 코스피가 엄청나게 그리고 S&P 나스닥이 엄청나게 하락이 됐기 때문에 대공황이 터졌다라고 얘기가 나와도요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웬만한 강심장이 아닌 다음에는 때려주고도 못합니다. 왜? 고점 대비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미국이 원하는 거, 미국의 지금 현재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니까 그냥 바이든이라고 칩시다. 거기 뒤에 뭐 트럼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는 못하고, 팩트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이든 별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동영상도 그 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몇 번에 걸쳐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전 세계를 폭파시켜 버리는 겁니다. 경제를 다 싸그리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 달러 갖고 패권을 유지하는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목에 숨이 턱이 왔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또 만들어진 거고요. 사카모토 나카시인가 뭐 뭔가 그놈은 사기고 그놈은 그냥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고 이 모든 전략은 미국 월가와 그다음에 연준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진짜로 원하는 거 요즘 뭐 금리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뭐, S&P도 뭐 급등이 됐다가 급락이 온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근데 파월 의장이 앉아가지고 배신 때렸잖아요.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었잖아. 왜? 걔네들이 원하는 세상은 전 세계를 경제를 폭삭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수순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상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 싸움이 걸려져 있습니다. 달러가 폭파된다, 폭망한다. 이거는 미국이 패권을 포기한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미국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로 세상 패권을 잡으려고 한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대충 뭐 눈치 까고 있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저는 이 우리 국민적 관성은요, 저희 카페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단일 통화. 나는 이거를 벌써 7번째인가 8번째까지 세계 단일 통화를 이미 꿈속에서 봤습니다. 제가 아까 제 얘기했잖아요. 저희 카페에서 나는 꿈속에서 봤다고. 미사일 날아가는 거 봤다고. 자, 저희 카페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세계 단일 통화를 나는 이미 꿈속에서 6번인가 7번인가 기억도 안 나네요. 이미 봤습니다. 세계 단일 통화를.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단일 통화는 훗날 KS 코인이 될수 있다. 자,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에서 제가 누차 세계 단일 통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비트코인과 주당 1억 원의 세계 단일 통화. 그 코인은 주당 1억 원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도 이야기했고요.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주당 1억 원의 세계 단일 통화가 팝콘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선택한 통화가 맞다. 주당 1억 원의 세계 단일 통화가 세상에 나타나리라. 자, 이렇게 등등등등 세계 단일 통화의 출연 7번째 꿈. 너무 많이 꿈속에서 나와가지고
저는 이 단일 통화의 명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주당 1억 원짜리 세계 단일 통화 여기도 나오네요. 한두 번 꿈을 꾼게 아닙니다. 저는 이 코인의 코인 명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 단일 통화의 출현과 비트코인, 모든 가상 암호화폐 자산 몰락의 징조는 자금성에서 올 것이다. 황제의 궁을 주목해라. 참 재밌죠?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왜전 세계를 대공황의 늪으로 몰아붙이고 있는가? 그 준비 작업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현재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가 된게 8%입니다. 8%. 자, 8%인데요. 미국이 이거를 잡으려고 그러면 방법이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11% 이상으로 안정권으로 올리든가, 무조건 8% 이상 올려야 되는데요. 8% 갖고는 이건 또이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안 됩니다. 이건 금융 이론이에요. 이거 쉽게 절대 안 잡힙니다. 이건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9%에서 10% 이상 금리를 올리면 이게 거의 또이또이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공식 집계가 8%인데 이10% 이상 올리면 자, 인플레이션은 8%고 미국의 금리가 10%면 실질 금리가 2% 갭이 생깁니다. 이것 갖고 안정권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10% 이상 잡혀야 되는데 그러면 연준 파월 의장이 앉아가도 10% 이상 금리를 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10% 이상이 되면 이거는 세계 경제가 폭삭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공식 인플레이션이 8%이기 때문에 8%까지 올려도 이건 전 세계는 이미 뭐 우리나라 부동산 그냥 폭락하는 겁니다. 왜? 모든 돈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해외로 자산이 아파트가 폭망이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해외로 이 국내에 투자했던 해외 자산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려고 그러면 미국 금리보다 높여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산이 안 빠지는 거니까. 근데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8%를 잡자고 앉아가지고 금리를 10% 이상 올려버리면 이건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15%뭐 금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이상 불러야 자산이 안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 아, 물론 30년 전에 국민주택 당첨받으면은 그때 19.85%였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지금 19.85라고 그러면 난리 나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니 무슨 너무 제1금융권에서 주택 아파트 25평 당첨받으면 주택은행에서 공식적으로 그것도 당첨받은 사람들한테 해주던 그 공식적인 이율이 19.85%였었어요. 지금 그렇게 나면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이 그러면 대한민국도 이런데 대한민국부터 못 사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파산되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전 세계의 경제를 완전하게 폭삭 망가뜨리겠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없잖아.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 나라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미국은 파월 의장은 미국 연준은 방법이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대니까. 저 인플레이션 8% 앞으로 더 올라갈 텐데 저걸 어떻게 잡겠냐고. 저거를 잡으면 전 세계는 이미 다 경제가 폭삭 망하는 지름 아예 그냥 폭삭 망하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시간만 보내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눈치 못 가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전 세계를 폭삭 망하게 하는 그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잘못해서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경제가 폭망이 됐다라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연구를 해낸 게, 야, 푸틴,
내가 너 선물 줄 테니까 우크라이나 가죠. 그 대신 전쟁 좀 해줘. 그거 갖고 시간 좀 끌어줘. 시진핑이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도 하고 뭐 압박도 주는 거죠. 시진핑이는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2의 팬데믹이 올거 뻔한데 그때 또 우한에서 또 중국에서 니네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또 터져서 그거 너 니네 나라가 전부 다 보상을 해줘야 돼.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덤태기 씌우는 거 그걸 또 당하기 싫으니까 앉아가지고 봉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봉쇄 내리는 게 미국의 정책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 자료를 만들고 있다. 근데 이게 미국이 원하는 바하고 정책이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하는 건 뭐야? 너몇달 동안, 몇달 동안 그냥 항구 다 폐쇄시켜버려. 그럼 공장 가동 못하죠? 물동량 못 움직이죠? 그러면은 운임비 폭등하죠? 임금 폭등하죠? 물가 폭등하죠? 원자재 폭등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저죄 없는 국민들만 그냥 조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거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얻는 게 있습니다. 왜? 다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가니까. 그래서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달러 많이 찍어서 전 세계를 공황으로 빠뜨렸다. 그렇게 해서 그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뭐 물론 세계 정상들은 다 알고 있지만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세상에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미국인이라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아, 저 새끼들, 저 나쁜 새끼들, 저 미국 놈들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내세우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다 조작해서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을 터뜨린 겁니다. 물론 수만 명이 죽어나갔죠. 이게 다 조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세계 단일 통화가 이제 달러가 폭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세계 단일 통화가 어느 누군가는 쥐겠죠. 여기에서 어떻게 합의점이 돌출이 되느냐? 그러면 미국은 정말로 달러를 포기하게 될까? 그리고 세계 단일 통화가 제가 꿈속에서 7번, 8번 본그 세계 단일 통화가 정말로 만들어지게 될 것인가? 이거는 저도 100% 장담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꿈속에서 이미 다 봤어요. 8번을. 그것도. 그래서 많이 이 국민기업 관상에서는 이미 매입을 해 놨습니다. 헷지 전략을 저희는 다짠 겁니다. 헷지 전략. 제가 오늘도 조금 전에 포스트 올렸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세계 대공황은 이미 시작됐다. 관성은 헷지 전략이 이미 다 끝났다. 달러의 붕괴냐, 부활이냐, 새로운 부활이냐. 푸틴이 왜 근본이제를 선택을 했느냐. 얼마 전에 루브라가 폭락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폭락을 다 회복했어요. 여기에 뭐 무슨 전략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미 푸틴은 근본이제를 선택을 해서 루브라하고 근본이제하고 연동을 시켰습니다. 이런 거 이런 이야기 아무도 안 하죠. 루브라가 왜 회복이 됐는지 이런 거 모르죠. 자, 그러면 푸틴하고 트럼프하고는 아주 가깝습니다. 바이든하고는 아주 통과 제리 사이지만 다음에 바이든이 뭐 지금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또 트럼프가 또 나오면 어느 날 갑자기 근본이제로 달러가 붕괴가 되면서 근본이제로 경제 대공황이 오면 근본이제로 해서 100번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휴지 조각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이 동영상에
어느 날 갑자기 2009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듯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파산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 전략을 다 짜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뭐 리플이 세계 통화가 된다며. 어떻게 됐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를 포기한다고? 아, 달러는 물론 포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세계를 폭망시켜야 될 거이기 때문에. 이 실질금리 2%의 갭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대공황 경제 대폭망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세계가 다 폭삭 망한다고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달러를 포기하고 배째라고 미국이 나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대신 달러가 왜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달러 우리 그동안에 많이 찍어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 물론 일부 기폭제는 됐지만 아제 푸틴이 전쟁 일으켜서 그래서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세계 원유값이 급등하고 그리고 저의 트럼프 저의 시진핑이 제가 몇달 동안에 항구 막아놓고 세계 물동량을 다 막아버렸거든. 수출 다 막아버렸거든. 그래서 곡물값이 뛰고 뭐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너가 또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전략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미국이 이걸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하고 바이든하고 푸틴은 이미 주고받았다니까 선물을.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왜 상하이에서 앉아가지고 주민들을 가둬놓고 앉아가지고 몇달 동안 저지랄을 떠는지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더라는 거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전 세계가 다 함께 죽자. 이 작전이 이미 연준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니까요.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레이트 리셋. 이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거 십몇 프로를 올려버려야 되는데 금리를. 그러면은 전 세계 다 망한다니까. 그렇다고 이걸 안할 수도 없잖아. 이거 안할 수도 없는 거 아니니까. 이두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이미 트럼프하고 달러를 폭파시키고 새로운 디지털 화폐 세계 단일 통화를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달러를 지키는 전략으로 금은 보니자로 해서 새로운 세상을 출현시키면서 새로운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내든가 이렇게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세계 단위 통화를 만들어 놓게 되면 비트코인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냥 내버려 둘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이 마이클 세일러가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이 휘청휘청대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파산, 리먼 브러더스 파산, 리먼 사태 파산, 비트코인 사태 파산, 비트코인 사태 뭐 이렇게 상폐, 뭐 거래 정지, 뭐 내지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마이클 세일러의 얼굴이 딱 나오면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파산의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회사의 파산 내용이 사진으로 찍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전략을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해치 전략을 짜셔야죠. 그죠? 짜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저도 좋겠어요. 저도 많은 포지션을 가상암호화폐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에 아니다. 자,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영원이 돼도 새로운 화폐는 모든 코인의 99%를 다
상장 폐지시켜버린다. 비트코인은 살아남아도 나머지는 다 휴지 조각 됩니다. 근데 우리 KS코인은 살아남을 겁니다. 자,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 아까 제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 방송물이 조금 또 길어지네. 아, 참. 아, 이왕 녹음하고 제가 재녹음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 유튜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하면 코인이 폭등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건 잠시입니다. 양날의 겁니다. 달러의 부활, 근본 이자가 시작이 되면 비트코인은 100% 죽이게 될 겁니다. 그때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레치지 파산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은 다 염두에다가 두고 그런 일이 터질 때 여러분들은 헤지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훗날 나오게 될 텐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건 정치에서 결정납니다. 정치에서 결정나요. 비트코인을 죽이고 미국에서 세계 단일 통화를 만들 것이냐, 그걸 출현을 시킬 것이냐. 그때 비트코인, 아, 저거 눈에 가시인데. 그래서 세계 단일 통화의 출현을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전략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블록체인이라는 산업을 육성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끝이 다가오게 되면 옛날에 닷컴 버블이 왔듯이, 닷컴 버블이 왔듯이 블록체인 버블로 인해서 가상 암호화폐 시장이 폭삭 망하는 날도 어느 순간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미국 정치에서 결정납니다. 미국 정치에서 결정나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짜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헤지 전략을 양쪽에서 분명히 쥐고 있으셔야 된다. 어느 한쪽만 쥐고 있어도 안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자, 오늘 방송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하면서, 왜 미국은 전 세계를 대공황으로 몰고 가는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미 준비가 시작이 됐고 그 수순을 지금 밟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귀뚱으로도 안 듣고,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는지, 시진핑이가 왜 상하이 주민들을 몇 달 동안 저렇게 묶어놓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다.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계 관성의 KS코인은 번창하게 될 겁니다. 국민계 관성을 주목하십시오.